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국내외 수자원 기초 자료 활용 현황 및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권현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 권현환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지루한 내용이라서 좀 지루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타이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저희가 논문 같은 거 쓰게 되면 리터러처 리뷰 같은 거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제를 우리나라 또는 해외에서 다루고 있는 논문들에서 주요 키워드를 좀 보고 그 내용 중에서 어떤 주요 숨은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 좀 벤치마킹 하거나 우리나라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그림들 수문학 시간에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WMO라고 하는 세계 기상기구에서 수자원이라고 하는 자료라는 정의를 할때 우리가 숨은 순환이라고 하는 그 우리 소위 말 숨은 순환이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 밖에도 최근에는 이제 현장의 실측 자료 당연히 그렇겠죠. 위성 자료 포함해서 숨은 모형을 통해서 나온 자료까지도 큰 범주에서 숨은 자료라고 인정하는 그런 컨센서스들이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 USGS에서 이제 모식도로 나온 그림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문학 시간에 배웠던 강우부터 시작해서 유출까지 나오는 일반적인 사항들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된 부분들 보시면 저희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자원에 대한 일단 뭐 왜곡 현상일 수도 있고요. 수자원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뭐 워터 유지와 관련된 이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포함해서 지금 물순환의 큰 범주로서 숨은 자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하고 있는 강수, 유량 이런 증발상과 관련돼 있는 그 숨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들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인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WMO나 세계 기상기구 말씀드렸던 세계 기상기구하고 호주 기상청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기 그 수문학적인 별량들에 대해서 이게 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하는 숨은 자료들은 대부분 여기 상단에 있는 뭐 유량이라든지 수위라든지 굉장히 그냥 그 자체로 이제 갖고 있는 숨은 특성을 갖고 있는 별량이라 보시면 밑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굉장히 그 디테일한 정보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강수 그런 온도, 유량 측정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문학적 프로세스까지도 포함해서 숨은 수자원의 기초 자료라는 부분으로 명명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더 확대돼서 우리가 수자원 자료들, 숨은 기초 자료를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보이시는 요 편은 우리나라에서 수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 자료들을 관리하거나 측정하거나 제공하는 그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주로 하시는 홍수통제소에서는 국가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강수량 수위를 조사하시고 여기 계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같은 경우도 동일한 그 조사 영역을 대해서 유량, 유사량, 증발사량, 토양 수분량을 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K-워터 같은 경우는 댐 상류를 국한해서 수위라든지 강우량 이런 것도 측정도 하고 있고 국립환경공원에서도 수질 지점을 기준으로 유량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도 강수량 증발량을 하고 있고요. 이 증발량은 지금 측정은 하지 않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지자체에서 뭐 강수량 측정하고 있고 이 밖에 농어촌 공사, 한국수력안전학에서도 본인들의 있는 어벽에 한정해서 수자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기관들에서 지금 수자원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목적도 오른쪽에 있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와미스라고 하는 그런 수자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사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카운팅을 해보면 대략 200개 가까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이제 숨은 조사나 이런 유역 조사 내용들의 그런 깊이는 서로 다릅니다. 저희가 유난히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 그룹들은 강우를 취득한다든지 유량을 취득한 이런 목적으로 보통 많이 아마 갈것 같고 일반인들이 보통 와밋을 들어서 보게 되면 유역의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조회를 하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제공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저희가 쓰는 자료들의 좀그 제한성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 밖에도 저도 이건 처음 봤는데 국가 통계
그 포탈 안에서도 여기 보이시는 그 정보들이 수자원과 관련된 수문과 관련돼 있는 자료들이 제공이 돼 있습니다. 기관도 명시가 돼 있고 환경부 수자원 현황, 뭐 기상청 자료, 행안부의 감원 정보 통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QC라든지 검증을 거쳐서 1년 뒤에 자료들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로리스라고 하는 농촌 용수와 관련돼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국가 지하수 정보센터 케어워터에서 대응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들을 좀 보여드렸고, 요 앞에 보이는 편은 저희 학생들하고 한번 그 법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 수자원과 관련된 용어들 한번 좀 쭉 뽑아봐서 어떤 것들이 주된 내용들로 채우고 있는지를 보시면 각각의 법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이런 그 용어들의 프리퀀시들이 빈도들이 다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환경 보전법 안에서도 굉장히 수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천법은 보시는 것처럼 하천과 관련되어 있는 하천관리, 하천수, 하천현황, 하천저명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수자원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도 수문, 하천유역. 그래서 하나하나의 우리 수문 조사에서 다루는 그런 용어보다는 그 범주를 통칭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다시 한번 그 7가지 내용으로 그 유형을 좀 분류해 보면 강우, 이제 유량, 그다음에 유출, 유역, 뭐 하상, 그다음에 하천, 홍수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빈도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 전공이 이제 수자원 쪽이다 보니까 물환경 보전법은 볼 일이 별로 없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유량이랑 유역이랑 이런 빈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비해서도. 그 다음에 하천법은 당연히 유량이라든지 하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수자원하고 하천법은 유사한 특성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수자원법 같은 경우는 유역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로스 돼서 자료들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용어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만큼 빈도가 있다는 얘기,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보통 발간되어 있는 논문들을 보면 이 내용들, 뭐, 우리 보통 전문가 그룹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수문 자료들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에 따른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논문들의 그 발간 횟수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도에 따른 감소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쪽에서 이 논문들이 그만큼 많이 출간이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내 논문 같은 경우들은 보통 많이 요즘에 안 쓰시니까 이런 빈도에 따라서 보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통 우리가 한 강우라든지 하상, 유량, 유역을 보시더라도 크게 세 개의 전호를 봤습니다. 수자원학회지하고 그다음에 습지학회지, 방자학회지를 보더라도 전반적인 특성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국내 논문들이 많이 발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련돼서 강우라든지 우리가 이런 유량 자료에 대한 자료를 써서 논문이 나오는 횟수도 좀 더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보통 많이 논문을 참조하는 엘스비어의 그 스쿱스라고 하는 서지 정보를 보게 되면, 여기 강우량, 유량, 유사량 보시면 굉장히 비율이, 밸런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우하고 유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유사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밖에도 증발산의 토양 수분 이런 자료들, 이런 주제로 논문들이 많이 최근에 한 10년 동안 괜히 발간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저널 오브 하이드로지나 워터 리소스 리서치 하이드로크로스를 보게 되면 이제 발간 횟수하고 비교하시는 거 보면 전반적인 특성은 강우가 가장 지배적이고 그다음에 유량이고 유사량, 증발산량, 토양 수분인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증발산량, 토양 수분, 지하수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출판이 되고 그만큼 연구들이 많이 되고 그만큼 측정도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강우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주요 요 항목들과 관련돼서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논문들이 어떤 주제들로 좀 써여졌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이는 하이라이트된 용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강우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뭐 기후 변화라든지 유출, 가뭄, 수문학적인 모델링 이런 내용들이고요. 유량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수문학적인 모델링, 기후변화 이런 것들로 주제들이 되어 있고 증발산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워터 서플라이라든지 기후변화, 토양수분, 그다음에 물수지, 가뭄 이런 내용들로 주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가 조금 시사하는 바가 좀 큰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 주요 논문집이라고 하는 WRR을 하고 전화로 봐야들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자원학회 논문집 보시면 굉장히 우리는 여기에 국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강우와 우유출. 비교하시면 거의 한 80% 가까이가 강우 유출과 관련 논문인데 해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보이는 증발산 토양 수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발간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저희가 그만큼 자료들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논문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런 조사들의 내용이 요약해보면 이쪽 부분도 꽤 중요하다. 물론 하시고 계시지만 좀 저변도 넓혀야 되고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되려면 충분히 자료들이 저희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들을 좀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 현황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자료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나 저희가 이런 기관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교육도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주요 사항들로 여기 보이는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항들이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도 뭐 저희 충분히 지금 접근성 강화돼 있죠. 물론 저희 들어가서 충분히 자료 다운받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라든지 USGS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직감적으로 자료들을 다운받고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는 FTP 서버를 통해서 그 굉장히 롱텀의 큰 데이터들은 저희가 큐를 걸면 저한테 FTP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자체로 그래프라든지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거기서 바로 유저 디파인해서 그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NDMS 드라우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료를 공급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자료를 잘 쓰게 하려면 관련돼 있는 툴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NDMS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얘들이 쓰고 있는 수문학적인 가뭄, 기상학적 가뭄, 여러 인덱스들을 추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코드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어서 데이터를 내려받고 이 코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자료들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논문을 저희가 쓰게 되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 하나 예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많이 그 강우 유출 모델 우리 건보정할 때 많이 쓰는 그 셔플 컴플렉스 이볼루션 UA라고 해서 유니버시티 애리조나에서 만든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 만들 때 썼을 때 그 타겟을 보고 했던 그 지역의 리프 리버라고 미시시피에 있는 조그만 소유역에 해당하는데 이 논문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요 유역이 한 700회 정도 논문에서 인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 나라에서도 시험역을 통해서 굉장히 정련된 자료들이 제공된다고 하면 누군가는 계속 그 자료를 통해서 동일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뭐 국외 연구자들한테 공급을 하면서 논문을 이걸 쓰게 한다고 하면 우리 그 수자원 조사 기술에 대한 그런 장점도 있고 정확성, 그다음에 그런 뭐 해외의 측면에서의 가독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그 모든 논문이나 이런 보고서들은 DOI라고 하는 여기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어라는 DOI를 이제 발간을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논문이든 뭐든 요즘에 낼 때는 자료를 같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식자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인식자를 가지고 저희가 수자원 자료들을 주게 되면 그걸 쓰는 사람들이나 그걸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DOI 체계로 요즘 모든 데이터들이 제공이 될 수 있게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접근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정책 개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자료 공유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와미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또는 뭐 아까 로리스라는 정보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 각각이 갖고 있는 자료 그 제공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DMS도 보여주지만 여러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좀 모아서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그
자료들의 활용성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료에 대한 표준화 부분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수자원에 대한 자료에 대한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그 타임 시리즈에 해당하는 그런 포맷들을 여기 지금 워터 ML 2.0이라고 하는 공유 포맷이라고 하는 거로 지금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은 안 하지만 이거 호주에서 시작해서 지금 국제화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종의 타임 시리즈, 시계열에 대한 그 순문자료에 대한 정보에 대한 체계들도 표준 체계에 저희도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포맷 그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신규법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도 다 아시겠지만 크게 지금 도침법이랑 그 물수산 촉지법 두 가지가 최근에 발의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크게 깊이는 안 해봤지만 분명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생산해야 될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 법들이 현행화돼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서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강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미 뭐 그 조사 기술원 같은 경우에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고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급자의 역할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거에 대한 교육 정보들도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USGS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포럼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같은 굉장히 좀 테크니컬보다는 정책적인 포럼이지만 테크닉과 관련 기술적인 포럼들도 좀 진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것도 앞에 있는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요즘에 이런 자료들을 공급한 것과 함께 여기 보이는 이런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같이 제공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만약에 수자원 조사 기술원에서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올리게 되면 이 자료와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일련의 이런 그 일종의 교육 포함해서 이런 과정들이 실제 지금 뭐 이지유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과 함께 이런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지속적으로 올려준다고 하면 활용성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품질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신 내용들이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 요소들을 한번 고려해서 QC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 효과들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이긴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가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이런 자료 문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알게 되는데 이런 자료와 공급과 함께 쓰는 유저들이 좀 더 뭔가 피드백을 줘서 그게 나중에 뭐 성과 발표나 이런 것들 반영이 돼서 보고되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요약해서 정리했던 것들인 거고요. 이제 접근성 강화해야 되고 표준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해줘야 되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자료에 대한 질도 굉장히 개선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